이 이야기의 시기는 기원후 중국 2세기 말 3세기입니다. 그 당시 광무제 유수가 창업한 후안이 중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 후안 왕조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혼란했고 황건적이 나타나 나라를 휩쓸고 지나다녔죠. 가난한 백성들은 황건적이 되어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200년간의 통치가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죠. 야심을 가진 군웅들이 나타나 나라는 더욱 위태위태한데요. 그런데 난세에는 영웅들이 나타나는 법이죠. 조조, 유비, 송건 등의 영웅들이 나타나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삼국지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삼국지가 재밌는 것은 천하의 영웅들이 나타나지만 그들 중에 누구도 천하를 통일하지 못하죠. 승부는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는 것이 가장 재밌는 점입니다. 영웅들은 서로 싸웠으나 결착을 내지 못하죠. 승부는 다음 세대로 이어졌고 상상 못했던 엉뚱한 인물이 왕조를 창업합니다. 이 역사는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로 가공되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데요. 특히 현대에 재조명받는 인물 중에는 조조가 있습니다. 파격의 제왕이라는 조조인데요. 그는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잔인한 모습으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재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그가 주인공이 아닌데요. 조조님에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분량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인공은 조조를 뒤에서 묵묵히 보좌했던 순욱입니다. 순욱은 조조가 창업할 때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모사인데요. 그를 평할 때 왕자지제라고 말하죠. 그 뜻은 한 사람을 왕으로 올릴 수 있는 인재라는 평입니다. 그만큼 순욱의 인생을 보면 위나라에 엄청난 공을 세운 인물인데요. 순욱의 활약은 제갈량보다 훌륭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저는 매우 아쉬운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순욱의 이야기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순욱뿐만 아니라 조조의 모사진 이야기도 섞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삼국지 왕자지제 순욱전 시작해볼까요? 순욱의 이야기는 후안말 영천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영천은 예주 지역에 번화한 곳이었는데요. 이곳에 순자의 자손이 살았답니다. 공자, 맹자, 순자 등등 자자 들어가시는 분은 훌륭한 학자분들인데요. 순자는 한비자 이사라는 인물을 배출한 걸출한 학자였답니다. 한비자 이사는 사기열전 사마천편에서 네임드로 등장하시는 분들이죠. 그 집안의 자손이라고 하면 훌륭한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렇듯 순욱은 훌륭한 학자 집안의 명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자랐습니다. 당시 순씨 자손들은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3대손 순욱이 가장 똑똑했다고 합니다. 명문의 후손 순욱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소문이 돌고 돌아 중상시 당형의 귀에도 들어가는데요. 그 당시는 인구가 얼마 안 되었고 지식인들은 소수이니까 누가 똑똑하다고 하면 금방 소문이 나는 모양입니다. 중상시는 환관을 말하는데요. 당형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순욱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장관, 국회의원, 시장 등등 이런 고위공무원이 젊은 인재를 픽한 거죠. 당형은 자신의 딸과 순욱을 결혼시키는데요. 순욱은 당형 덕에 강력한 권력가를 외가로 두게 된 것이었죠. 환관이 어떻게 딸이 있냐고 묻는다면 환관은 수양딸과 수양아들을 뒀답니다. 그 당시는 대를 잇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환관도 대를 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리하여 순욱은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데요. 본인이 능력 있지, 거기다가 마누라는 권력 있지, 집안은 또 명문이지, 돈도 많지, 흔히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였답니다. 어느 날 남양의 하옹이라는 명사가 순욱을 보고 인물평을 합니다.
그는 순욱을 보고 왕을 보좌할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이 왕좌지제라는 뜻이죠.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구직 게시판이 있던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가 다니면서 인물평을 한마디 해주는 게 취직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듯 순욱은 영천 지역에서 일찍이 S급 인재로 분류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천 지역에 인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순욱이 되었죠. 덕분에 그의 관직 진출도 순조롭게 이어지는데요. 당시에는 인재를 추천받아 올리는 향거리 선제였습니다. 영천 지역에 일찍이 S급으로 분류된 순욱은 무난히 중앙관료로 진출합니다. 참 스토리를 이어가는 제가 하품이 나오네요. 순욱의 인생은 위기가 없고 너무 무난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바로 동탁의 난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흔들리던 후한은 본격적으로 망해가기 시작하는데요. 순욱의 인생의 방향도 이 동탁의 난으로 인해서 크게 바뀌게 됩니다. 순욱은 동탁을 보고 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